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펀칭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자동글씨 있잖아요. 그거 자동글씨를 라운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글씨를 써야 되는데 오토를 이제 써야 되니까 이 문자 A에 있는 거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메뉴에 글씨 쓸수 있는 곳이 나와요. 여기 이제 왼쪽으로 클릭하셔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A, B, C, D, E, F, G까지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화면에 띄워야 되니까 이 Create Text를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라인으로 돼 있으면 자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자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그거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요 아이콘 보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Generate Stitch라고 써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는 라인으로 돼 있었는데 요걸 누르니까 이렇게 자수 밀도가 보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곡선으로 이게 글씨가 직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곡선으로도 사용하셔야 되니까 이 곡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우선 선택을 하시고 왼쪽 이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라인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물결문이 있는 ABC 이렇게 물결문이 있죠? 요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라인이 떠요. 이 라인에 중간에 이제 포인트를 하나 찍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 네모가 있었잖아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동그라미로 변해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당기시면 곡선이 돼요. 이렇게 당기셔도 이렇게 곡선도 되고 그러면 내가 물결무늬처럼 하고 싶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 하나 하시고 이쪽에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누르고 네모를 스페이스로 동그라미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런 데 붙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살짝 중간을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아유, 글씨가 안 나왔었죠. 요거는 뭐가 안 맞아서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자간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다. 너무 쉽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글씨 이렇게 A, B, C, D, E, F, G인데 여기서 D자 글씨 하나만 좀 키울 순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요거 누르신 다음에 D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쪽 가상자리에 네모 보이시죠? 요걸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그러면 세로로만 키울 순 없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나는 이거를 좀 밑으로, 얘만 좀 동떨어지게 밑으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동.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 이동. 너무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자동 글씨를 라운드로, 라운드, 지워볼게요. 지울 수도 있어요. 선택하시고, 델키 누르시면 되죠? 라운드로도 하시고, 이렇게 라운드로도 하시고, 또 직선으로 하고 싶다. 그럼 요 선을 없애시면 돼요. 아까 막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자리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격 같은 거 중간에 검정색 요 다이아몬드 있죠? 간격 같은 거 이렇게 옮겨서 맞추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복습할게요. 키우는 거 오른쪽 요 상단에 보면
네모 있어요. 드래그 하시면 키우고 줄이고. 그러면 요거는 옆으로 키울 수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아니 위쪽으로. 그다음에 선택하시면 이건 뭘까요? 아, 옆으로 기울어지네요. 아, 기능이 너무 좋죠. 이거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니까 연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에 많이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